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 starts falling behind. 안녕하십니까? 소셜벤처 닷 대표 김준윤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가서 세 번의 창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경험을 했는데요. 그 끝에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창업을 과연 왜 해야 할까? 그저 많은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일까? 그러다 저는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발전되어서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발전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도 시각장애인들을 보는 점자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한 권의 성경책이 점자로 바꾸면 무려 22권이나 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2억 8,500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30년간 이런 촉각 디스플레이를 너무나 고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능한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글만 점자로 변환해서 읽을 수 있는 점자 디스플레이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500만 원이나 해서 제 친구들도 다 빌려 쓰고 있는 사실에 너무 분통스러웠었습니다. 이 기술은 30년간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저렴한 시각장애인 보조각기를 만들어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이롭게 하자는 뜻을 지니고 중기부 팁스에 도전을 했고 이것은 저희 혁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닷은 100여 개 이상의 특허와 함께 10배 이상 작고 가볍고 가격을 낮춘 기술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이자 가장 저렴한 시각장애 보조각기기 점자 스마트워치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속적인 혁신의 발판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김정숙 여사님께서 스페인 국빈 방문하셨을 때 기부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서 일본과 독일의 요소기술을 누르고 가장 뛰어난 소부장 원천 기술이 되었습니다. 10분의 1 가격, 20분의 1 크기일 정도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닷패드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닷패드는 시각장애인들이 꿈꿔왔던 30년의 염원을 풀어주는 제품입니다. 모든 연령의 시각장애인분들이 모든 그래픽, 문자, 점자를 화면을 액세스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각장애인 아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매뉴얼하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닷의 뛰어난 기술이 얼마 전 미국 정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 미국 지역에 닷패드를 보급할 예정인데요. 약 300억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에도 꼭 보급하고 싶습니다. 닷의 기술은 아이들에게는 모든 교과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직업적 선택권을 주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가 처음으로 쓴 글씨를 보게 되고 수학을 풀고 만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을 먼저 찾아주었고 협업을 제안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닷은 단순히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13개 국어의 텍스트를 점자로 번역하는 AI 클라우드를 개발을 했고 현재 니아와 함께 전 세계에 보급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비전은 시각장애인을 넘어서 모든 장애인을 돕자 포용적 스마트시티 인프라로 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었고 영상으로 잠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무인 계산대 구입하는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었죠. 장애인들에게는 무용 지물이나 다름없다. 수량을 36호. 누르고는 있는데 이게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음성도 전혀 안 되고. 뭔지 알겠어요? 아니요. 전혀요. 쓰기가 어렵다 수준이 아니고 그냥 쓰기가 불가능했어요. 15개 128,200원. 아, 진짜요? 네. 키오스크 자체가 저희한테는 그냥 벽이죠. 근데 그 벽이 저희한테 세상의 장벽이죠. 이렇게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닷은 헬렌 켈러 같은 분들까지 액세스할 수 있는 무장의 배리어 키오스크를 만들었고 또 배리어 프리 실내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더욱더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한국형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접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외국인, 또 외국인 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포용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한국형 포용적 스마트시티 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 부산의 100여 개의 지하철역,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포용적 박물관 프로젝트, 또 강남구청 지자체 등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실은 국내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인구는 해외에도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수출을 요청하고 있어서 올해 말부터 PO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닷은 이런 혁신에 힘입어서 세계 최대의 사회혁신 스타트업 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공동 설립자인 전 삼성전자 CSO 손영건 회장님도 앞으로 많은 한국의 소셜벤처들을 국제 무대로 데뷔시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업을 왜 해야 할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이 질문이 정부의 지원을 만나서 이렇게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창업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